엑셀특과 IT 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원앱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갤럭시 탭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먹통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화면이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 반응이 없는 까만 바탕의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전원을 눌러도 켜지거나 꺼지지도 않고 충전을 해도 충전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먹통이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경험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결합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긴급 조치용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만약 사용자분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첫 번째 이런 구호 조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맡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오른쪽에 보시면 옆면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먹통이 되었을 때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는 전원과 볼륨 업을 동시에 누르고 15초 이상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통이 해제가 되고 태블릿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정확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태블릿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원과 볼륨 업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15초가 아니고 5초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0초 정도 지났을 때 먹통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기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것 같은 경우에는 전원과 볼륨업을 15초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먹통에서 해제가 안 되어서 다시 전원과 볼륨 다운을 눌렀습니다. 한 10초 정도 누르니까 먹통에서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전원과 볼륨업을 눌러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전원과 볼륨 다운을 5초 또는 10초, 15초 정도 누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통의 원인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의 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서비스 센터에 직접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